집 시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소비층은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입니다. 한 결혼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혼수 비용은 약 1,600만 원. 새로이 사야 할 물건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고민이 많다는데요.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민아 씨 커플을 한 가구점에서 만났습니다. 색깔도 괜찮고. 아, 이제 혼수 알아보려고 구경하고 있어요. 1,500에서 2,000?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맥스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보고 있습니다. 가전을 제외하고 침대, 옷장 등 가구에 잡은 예산은 약 700여만 원.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살펴보니 가구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게 180이고 이게 155만 원. 그러면 300? 이게 180이라고? 비싸 보이지 않는데 뭐 템퍼 사는거죠.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겨우 마음에 드는 침대 하나를 골랐을 뿐인데 예산이 반이나 차지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격 대비 이제 품질을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데 가격이 제일 많이 신경 쓰이죠. 침대 외에도 구입해야 할 혼수 목록은 아직도 한참인데요. 소파가 260만 원, 침대가 300만 원, 화장대는 85만 원, 식탁이 100만 원 등 A급 매장에서는 가구만으로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 예정입니다. 이번엔 B급 가구를 주로 팔고 있는 전용 매장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둘의 마음에 쏙 드는 혼수를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크기는 진짜 크다. 85만 원이면 진짜 싸다. 25만 원이야. 이런 게 미쳤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요. 전혀 이제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보기에는 괜찮은데 무슨 하자가 있는 건가요? 이 제품은 이제 스크래치가 있어갖고 리퍼브 네. 제품이 아니라요. 네. 그냥 고객님들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이제 반품된 제품입니다.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리퍼브라고 하시면 스크래치 난 제품이라고 다들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50% 정도가 이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제품이 리퍼브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던 대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가구를 하나둘 찾아내는 민아 씨.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전혀 네.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보시면은 이런 옹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퍼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크래치는 다른 거 전혀 없고요. 아니고요. 네. 지금 이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네. 리퍼브라고 하고 B급 가구 매장에서도 역시 가격을 모두 계산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두 사람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가격 차이는 무려 400만 원이 넘게 났는데요. 혼수 외에도 결혼 비용으로 부담이 크던 예비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유행에 따라 제품 구매 주기가 짧은 소비자들에게도 B급 매장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으로 보던 것보다는 네, 확실히 와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각국이 나름이고 물건 같은 거는 근데 일단은 스크래치가 있는 거지 누가 썼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떤 제품 50% 정상가에서 50% 할인도 되고 기본적으로 한 30-40%는 이상의 할인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B급이라는 선입견만 없다면은 충분히 네, 이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간의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시장을 녹여낸 것은 예기치 못하게도 B급 상품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선된 인식과 더불어 가치 소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B급 시장이 아닐까요? I was driving down the 101 singing Carol